마침내 모바일로 완성돼 돌아온 MMORPG 강자 레드앤솔 레볼루션. 반갑습니다. 게이머의 한준호라고 합니다. 프로게이머 김현주라고 합니다. 프로게이머 손준태입니다.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총교가 붉은색, 고린맹이 푸른색이죠? 푸른색입니다. 저 시작했습니다. 보셨다시피 네. 모바일 호흡이 훨씬 빨라요. 손윤태 위험하죠, 손윤태! 손윤태! 가장 이 상황에서 홍청교가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난입을 통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위험해! 손윤태는 사망당했습니다. 네. 이거 홍청교 2대1이에요. 고린맹입니다. 과연 무림맹이 2승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혼청교가 역전의 발판을 맞이할 것인가? 초반 기세가 중요합니다. 저 시작부터 다 얼른 상태에서는 2대2 상황 이번엔 좋은 작전이에요. 자, 한준호 김영규도 지금 교차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자, 나홀 통해서 바로 근데 난이 타이밍 교차가 돼요. 다시 한번 2대2 상황. 아까보다는 분명히 상황이 낫습니다. 홍청교 총이 뭔가 결국 교체를 못하고서 김영규는 상황했죠. 이러면 홍청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요. 한 명이라도 그렇죠, 그렇죠. 한준호 먼저 아웃이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절시켰죠. 기절했죠. 들어오죠. 자, 바로 난입하면서 들어오죠. 그렇죠. 이거예요. 자, ACP 상황은 무림맹 쪽이 확실히 유리한데요. 이런 식의 홍청교의 선난입을 무림맹이 만난입으로 잘 커버하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다. 네. 근데 분명 1% 저 난입하면서 구하러 왔습니다. 구하러. 그렇죠. 2%대 결국에 최성진. 최성진은 지금 1대1 상황입니다. 1대1인데 10%대 1%대